팝업 행사가 열려가지고 제가 참가하게 되었는데요. 매번 이런 브랜드 행사는 굉장히 뭔가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시선을 주시니까 굉장히 쑥스럽지만 멋있게 사진도 찍고 왔고요. 뭔가 특별한 게 많더라고요. 거기 가보면 그 빨간색 풍등으로 지나갈 수 있게 길도 있고요. 예쁜 조형물도 많아서 볼거리도 많은 것 같고 8층에서 또 레이저 쇼를 봤어요. 2020년을 기념하는 그런 레이저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 보니까 그냥 뭔가 아 진짜 2020년이 왔구나 기분 좋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좋은 기운을 받았습니다. 저는 이제 뭐 바르는 제품이 다양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느낌? 스킨, 아이크림, 로션, 수분크림? 이렇게만 발라요. 네 가지. 피부에 제가 홍조가 많아서 붉은기가 많아서 항상 이 열을 식혀주는 그런 수분과 진정 기능이 있는 팩을 많이 사용합니다. 그 시카가 함유되어 있는 팩을 많이 써요. 그게 붉은기도 잡아주고 진정 효과도 있고 가끔 올라오는 트러블에도 좋다고 해서 냉장고에 항상 이렇게 쌓아두고 한 일주일에 한 세 번 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뭔가 피부에 조금 트러블이 올라올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들면 꼭 사용해 보세요. 제가 모델 같은 건 아니지만 이 구매자로서 추천드립니다.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오늘 이렇게 추운데 많이 보러 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좋은 기운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